네, 그럼 챕터 2 들어가겠습니다. 자, 중세 경제입니다. 바로 이제 고려 경제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경제 정책 중에서 토지 제도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토지 제도라 하는 거에 대한 특징, 앞에서도 우리가 고대에서도 봤지만 일단 토지 제도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한다? 아, 우리가 흔히 수조권 분급 제도, 그치요?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한마디로 공무원 월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 월급을 뭘로 준다? 땅으로 주는데, 그 땅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뭘로 준다고요?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다라는 거. 요거를 일단 명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제 고대에서도 배웠었잖아요. 뭐라고? 아, 뭐 노급 이라는 형태로 있었고, 그게 이제 관료전이라는 형태로 또 이제 바뀌기도 하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고려에서도 아, 이런 어떤 토지도, 즉 수조권을 어떻게 분급하느냐,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의 월급, 즉 관료들의 월급을 어떻게 주냐,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역시 봐야 될 게 요거예요. 요건데, 이제 아주 여러분들은 아, 우리가 사실은 경제정책 그게 뭐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아 가볍게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태조 때입니다. 태조 왕건이죠. 처음에 후삼국을 통일했어요.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지급했던 게 바로 역분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역분전. 그러니까 네가 한 역할에 따라서 분, 나눌 분자,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로와 인품을 기준으로 농공행상적으로 농공행상 공을 논해서 상을 내리는 거예요. 공을 논해갖고 네가 공이 크냐. 그러니까 태조 왕건은 호족들을 규합해서 만들다 보니까 호족들이 이제 땅을 가지고 자신의 영토를 가지고 이제 왕건에게 투항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많이 가져온 애한테는 그 많이 가져오면은 네가 공로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많이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페이백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갖고 온 만큼 돌려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뭐 얼마 갖고 왔으면 얼마를 다시 한번 너에게 페이백 해주겠다라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공로. 그리고 많이 가져오면 야 너 참 착한 놈이구만 인품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그러니까 국초에 이제 아직까지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역분전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나라라고 한다면 이런 시스템을 분명히 거기에 따라서 서열에 맞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고, 그렇게 그 등급에 맞게 월급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점차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전식과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뭐 경종이니 목종이니 문종이니 했지만 사실 우리 이 시험에서는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서는 이 왕들의 일일이 여러분들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인데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는데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했던 거예요. 전직 관리, 현직 관리에게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한 다음에도 이제 생계를 보장해 주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관직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게 사실은 경종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경종 전에 광종이라는 왕이 있었죠.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광종. 광종 때 공복을 제정했어요. 그러니까 네 개의 색깔로 공복을 제정했는데 네 개의 색깔로 공복을 제정했는데 요게 이제 과로 나누다 보니까 18과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등급이 네 개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관직을 주는데 요거를 이제 18과라고 하는 요걸 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인품이란 걸 여기다 살짝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뭐 네 개 등급에서 네 개 공복에서 그게 이제 뭐 착한 놈, 그다음에 그냥 일 보통, 그다음에 나쁜 놈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인품이란 걸 거기다가 추가로 하도 집어넣은 겁니다. 요게 이제 처음으로 정한 거지. 아직까지 완벽한 어떤 제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 아, 월급을 주는데 여러분의 인품을 잰데. 이게 좀 사실 그렇잖아요. 그거는 완벽한 제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게 분명히 개정이 될 거란 말이지.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는 관직과 인품을 등급으로, 인품을 기준으로 전직 관리도 주고요. 현직 관리는 당연히 주고, 은퇴한 다음에도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주었다. 요게 시정 전식과. 뭘로 준 거냐면요. 아, 요거 특징부터 한번 좀 살펴봐야겠네. 뭘로 줄 걸까? 일단 전지라고 해서 전지하고 시지 그랬고 전식과인데요. 땅으로 일단 종합에는 논밭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야. 논밭에서 생산된 거에 10분의 1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임야 지역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게 전식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업적 생산물, 농산물 플러스 그다음에 땔감 요런 걸로 이제 월급을 지급했다는 거지. 어느 특정 땅에서 네가 요만큼의 세금을 걷어가고 요만큼의 땔감을 가져갔고 그게 네 월급이야 라는 거예요. 알겠죠? 음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개정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뭐가? 이거 사라져야 돼. 그쵸? 사라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개정전식과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현직 관리에게 여전히 전현직 관리 지급해요. 지급하되 뭐만?
관직 등급만 이제 만드는 거지. 인품이 사라졌네요. 인품이 사라졌습니다. 요게 개정전식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정전식과. 알겠죠? 개정전식과는 뭐가 사라졌다? 인품이 여기서 사라졌다. 나라라면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사라져야 될 게 하나가 또 있는 거야. 뭐가 돼 있어야 될까요? 자, 나라라고 한다면 이게 그런 거죠. 새로운 관료들은 계속 계속 등용될 거 아니야. 그러면 새로운 관료들이 많이 이제 등용되고 나라가 체제가 만들면서 많은 관리들이 이제 등용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새로운 관료들의 줄 땅이 없는 거야. 왜? 계속해서 이 전직 관리들 계속 은퇴한 다음에도 계속 이제 생계를 보장해 주니까 뭐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면요. 문화시중이 받는 그 수족권 땅이 얼마 정도였냐면 지금을 치면은 분당구 정도의 두 배 정도예요. 그게 이제 한 10만 평 된다라고 봅시다. 10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전직 관리들이 계속 살아있는 한 계속 줘야 되는 거야. 나라란다면 기존에 원래 관료인데 완전 전직 관료에게 주던 땅을 다음 관료에게 주면서 이 돌려막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아주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돌려막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은퇴한 다음에도 계속 줘야 되니까 국가는 줄 땅이 없는 거예요. 세금으로 이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새로운 관료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전직을 빼야겠죠. 전직을 빼기 위해서 이제 현직 관료한테만 주는 거야. 현직 관료한테만. 자, 그렇다면은 이게 몇 년 걸리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년이 걸려요. 자, 그만큼 이제 상당히 고충이 많았다고, 그 다음에 당시 이제 문벌 관료들이 대부분의 문벌 귀족이거든요. 그 문벌 귀족들의 반발이 심했다는 거죠. 그 뭔가 합의를 이끌어냈을 거 아니야. 합의가 있었던 거죠. 뭘 주기로 한 거야? 공음전이라는 걸 주기로 한 거예요. 세습할 수 있는 토지. 니네가 그래도 5품 이상의 문벌 귀족이라면 먹고 살 수 있는 계속해서 경제력을 계속해서 국가에서 제공하겠다라는 공음전을 주기로 하면서 그 다음에 전직을 빼버린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앞에서 우리가 정치 파트 할 때 문벌 귀족들의 하나의 특권이라고 한다면 공음전이 있다고 했잖아. 그 공음전을 주기로 한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그걸 세습할 수 있는 공음전이라는 토지를 주었기 때문에 전직을 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직 관리한테만 준다. 그래서 요게 빠진 거예요. 하나씩 빠진 거 봅시다. 이때 넘어가면서 요게 빠졌고 여기서 요게 넘어가면서 요 전직이 빠지면서 그렇죠. 관직을 기준으로 역시 등급했던 게 경정 전식과 경정은 다시 고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마련해 놨던 거죠. 모든 것의 기준은 18과 18개 18등급으로 기준을 나눴고요.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다. 그리고 뭘 갖는다? 그 땅을 줬다고 했지만 제가 그냥 준 게 아니라 했죠. 분당구 두 개씩 관료들한테 다 줘봐봐. 그러면 더 이상 땅이 없어요. 거기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준 거다. 그래서 수족권만 갖는 토지다. 소유권 안 됩니다. 소유권 주는 거 아니에요. 수족권만 주는 토지고요. 죽거나 은퇴하면 이제 반납하는 거지. 이때부터는. 그렇죠. 죽거나. 물론 죽으면 무조건 반납하는 건데요. 은퇴에도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은퇴에도. 아시겠죠? 은퇴에도 이제 이때부터는 반납하면 안 된다. 세습은 이제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을 좀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겠어요. 여기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우리 한검에서는 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무신 정권 때 무신들 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없습니다. 대토지 소유예요. 뭐 전식과 다 붕괴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무신 정변이라는 건 하극상이잖아. 하극상이 되면서 기존의 어떤 그런 시스템 제도를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린 거야.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개경을 환도한 다음에 무신정권이 그 끝말이죠. 무신정권이 그 끝날쯤 개경 환도한 다음에 일시적으로 뭐 관료들에게 줄 땅이 없으니까 녹과전액을 지급했다는데 뭐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이런 것들 주기도 했다. 그다음 권문세족 더합니다. 무신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자, 도중에 겸병하면서 대동장 속였고요. 뭐 농민들의 생활은 피폐해졌다. 뭐 이렇게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권문세력들을 맞서갖고 이들의 땅을 몰수해서 새롭게 신진사대부들에게 이제 재분배했던 게 바로 과전법이 되겠죠. 과전법, 신진사대부의 과전법. 우리 앞에서 정치 파트 할 때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문세력들의 이제 땅을 몰수한 거야. 그렇다고 모든 땅을 다 몰수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권문세력들은 이제 완전 그지가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쉽게 이제 모든 소유지를 다 가져갈 수는 없고
그들이 가졌던 수조권적 농장이 있습니다. 수조권적 농장. 이런 것들 수조권적 농장을 뺏어가지고 이런 것들 신진사들 재분배갖고 새로운 어떤 나라를 만드는데 이제 이들의 이제 역할에게 니들 받은 만큼 열심히 일해라 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재분배했던 게 과전법. 이 과전법은 우리가 조선시대 들어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언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어쨌든 이 과전법은 조선시대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과전법에 의해서 신진사대부들, 고려 건국 세력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건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수조권 방식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조선 건국 바로 직전에 이제 제정을 한 다음에 이제 조선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과전법으로 이제 지급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고요. 특히 이제 요 정도만 체크를 좀 해두시고 역분전 아직까지 기준이 마련 안 됐다. 기준 마련하면서 이렇게 변화되었던 전시과의 흐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봐야 될 게 또 뭐냐면요. 근데 지급된 토지인 거야. 그렇죠? 이 수조권이죠. 근데 수조권을 누가 받았냐 이거죠. 누가 받았냐라는 건데 그 수조권을 받은 게 어떤 애들이냐라는 거예요. 일단 관리에게 지급하는 걸 우리가 수조권 받는 걸 과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5품 이상에게도 관리에게도 지급했던 토지가 있죠. 아까 우리 현직 관리에게 주기로 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했던 게 경정 전식과라고 있어요. 현직 관리에게 준 거지. 그럼 전직 관리. 그렇지? 그러면 귀족들이 반발이 심하거든요. 자, 우리 이제 은퇴한 다음에 생계 어떻게 하냐 하니까 너희들에게는 공금전이라는 걸 주겠다 얘기한 거예요. 5품 이상의 관리에게는 세습할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이제 전직 관리에게 주지 않지만 그래도 5품 이상이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고 계속 세습할 수 있는 토지를 주겠다. 그게 바로 공금전, 음서제와 함께 문벌귀족의 지위 기반이 됐던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군인들도 열심히 일했잖아. 군인들에게 줬던 수조권적 토지, 이게 군인전이 되겠고요. 한인전, 요거 좀 기억할까? 한인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노는 친구들을 우리가 아유 너 한량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인전은 6품 이하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5품만 챙기는 게 아니죠. 나라에서는 6품 이하 하급 관리도 챙겨줘야 돼요, 그렇죠? 그 6품 이하의 하급 관리 자제 중에서 아직까지 취업 준비생인 거야. 관직 자리를 얻지 못한 자에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 게 바로 한인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6품 이하 관리잖아요. 그러면 은퇴하면은 공금전 받아 안 받아? 공금전 5품 이상인데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라의 관리였으니 네가 만약 은퇴한 다음에도 네 자식이 아직까지 관직에 있다면 아들의 과전을 받아갖고 먹고 살겠지만 아들이 아직 취직이 안 됐어. 그럼 아들에게 줄 수 있는 한인전으로서 니네 그래도 니네들에게도 관료였지 않았니? 관료로서 체면을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한인전이라는 걸 준 거예요. 한인전은 6품 이하의 관료 자제, 하급 관료 자제에게 내 관직이 없는 자에게 지급하는 거. 그래도 관료면은 2대까지는 먹고 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겁니다. 나라가요. 알겠죠? 외역전은요, 우리 앞에서 봤지만 향리. 향리들은요, 사실상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향리들이 그 지역을 어떻게 했어요? 통제하고 있고 통솔하고 있단 말이지. 관리처럼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에게도 월급을 줘야 돼. 그게 이제 뭐야? 외역전이라는 거예요. 외역전. 알겠죠? 외역전이라는 걸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구분전이라고 하는 건 입에, 입구자에다 분수. 입에 분수라도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갑자기 관료인데 죽었어. 남편이 과로사로 죽었거나 아니면은 전쟁터에 나가도 군인들 죽었어. 우리 집 가족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래서 그들 하급 관리하는가 아니면 군인들의 유가족들에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입에 분수라도 지키고 살아야겠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줬던 게 구분전이란 겁니다. 구분전, 요거 좀 기억할까요? 구분전. 자, 요 구분전까지 좀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됐고요. 뭐 민전은 이렇게 개인적인 땅입니다. 개인 소유의 땅이에요. 아까 봤지만 개인 소유의 땅, 요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소유한 땅이에요. 소유한 땅,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민전인데, 민전 가운데서, 자, 니는 민전인데, 민전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개인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뭐 그런 거죠. 어떤 데는 정부에다가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정부에다가. 그리고 어떤 곳은 관료에다가, 관료에게 세금을 낼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보통 얼마 낸다고? 10분의 1을 낸다고, 10분의 1.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관료에게 준다. 너는 말이야, 외역전이야. 만약에 외역전일 수도 있죠. 내 땅이 외역전이야. 외역전이면은 나는 농사를 내 땅입니다. 내 땅에 농사 짓는 다음에 10분의 1을 누구한테? 그 향리에게 주는 거예요. 향리에게. 내게 그러면 뭐 한인전이다. 한인전으로 설정이 됐어. 그럼 나는 6품의 관리의 자제
중에 관직이 없는 애에게 10분의 1의 세금을 걔가 가져가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뭐 아직 과전은 일반 관료들에게 주는 어떤 거다. 만약에 뭐 문화시중이 받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육부의 장관들이 받아갈 수 있는 거고요. 뭐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내장전은 왕실 경비를 충당하는 땅, 이렇게 하는 거지. 내장, 그럼 내 땅이 내장전으로 설정이 됐어. 그럼 나는 10분의 1을 왕실 경비로 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공회전, 관청의 소유입니다. 관청의 소유 땅으로서. 관청에서 이제 여기서 내가 공회전이다? 그럼 관청, 10분의 1이 관청의, 경비로 쓰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뭐 사원전이면 사원의 경비로 쓰는 거고요. 이런 땅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과전법, 요 전시과 내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토지들이었다. 이렇게만 여러분 판단하시면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수취제도입니다. 자, 요렇게 월급제도 봤고요. 공무원 월급제도지. 공무원 월급제도, 토지제도.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세금을 거두어갔는지. 그 세금의 어떤 종류, 우리 앞에서도 역시 봤지만요. 조세는 뭐라고 했어요? 땅에서 나오는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라고 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특산물, 그 다음에 역, 몸으로 때우는 세금, 몸세가 있습니다. 보통 전세는 10분의 1 정도고요. 10분의 1 정도를 걷어갖고 어디로서 군현 단위로 걷습니다. 더는 다음에 조창을 통해서 어디로 좋은 노, 그죠? 강물, 강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 생산된 물품들을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옮기는 거야? 경창, 서울에 있는 창고로 옮기는 거죠. 그게 어디일까? 서울이. 바로 고려니까 개경이 되겠죠. 이게 만약에 조선이면은 당연히 여기가 한양이 되겠고요. 아시겠죠? 자, 특산물 냅니다. 주현 역시 지방 단위로 이제 부과를 하고요. 아마도 향리가 호마다 아마 배분했을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n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주현에 할당량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각 가오별로 n분의 1로 내는 겁니다. 아, 요게 이제 특산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은 몸세인데 16세에서 60세 미만입니다. 16세 미만의 남자들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쓰는데 어떻게 한다? 뭐 군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성곽이라든가 뭐 제방뚝을 쌓거나 할 때 동원되는 요역이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정도까지만. 요게 이제 전세 공납역에 요게 이제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하나의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요게 있고요. 고려시대는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고려시대는 요렇게만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경제활동을 보시면 귀족들 뭐 이게 용민들인데 사실 뭐 이거 볼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딱히 볼 거 없습니다. 그냥 귀족들 보시면은 뭐 토지하고 노비가 있었고 경제 기반이 확실했고, 과전에서 아까 봤지만 이렇게 해서 과전을 봤잖아요. 전식과를 통해서 과전, 내게 과전을 쓰겠다. 저 과에 따라, 전식과에 따라서 토지가 받는 거예요. 그게 내 월급을 받는 거지. 그 10분의 1 정도 받는 거지. 그게 내 월급인 거죠. 그렇죠? 어느 특정 땅에 대해서, 특정 토지에서 나오는 10분의 1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전식과, 전지, 시지 해갖고 걷어들이는 거.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먹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귀족 고리대 뭐 이런 거 갖고 소유주소역대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농민들은요? 힘든 거지 맨날. 자기 땅을 경작하는 경우도 있고 남의 땅을 경작하는 거면서 이렇게 어렵게 연명하면서 사셨던 분이 농민들이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요거 농업과 이제 이런 어떤 상업의 어떤 형태들을 좀 볼 텐데요. 자, 이제 농업 중에서도 이제 아직까지 이제 봐야 될 게 시비법은 발달했지만 휴경지는 계속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노든 땅들이 있는 거죠. 1년 농사 지은 다음에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있는 거.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아직은 시범 발달했지만 여전히 휴경지는 있다. 깊이 가리는 일반화됐다. 우경이 처음 실시된 게 우리 지중왕 때잖아. 그때 이때부터는 일반화된 거예요. 앞에서 농업의 3단계 발전 그 과정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이양법. 자, 농업 기술의 하나의 변화가 만들어지죠. 이양법, 모내기 보급입니다. 자, 모내기 보급, 고려 말 일부 남부 지방에서 이제 이양법이라고 하는 모내기법이 이제 보급이 되는데,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이게 조선 후기에 가면 이게 이제 일반화되면 더 엄청나게 생산량이 증가를 가져와요. 이양법이라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판에다가 이제 벼를 좀 심은 다음에, 요게 이제 목에서 이제 싹이 좀 자랄 거 아니에요. 그 싹, 자란 싹을 이제 옮겨 심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그 전에는 뭐였냐면, 직파예요. 계속 다 직파. 벼를 농사짓는데 직파입니다. 그냥 씨를 그냥 뿌리는 거야. 그냥 씨를 맨 땅에다 뿌려버리면요, 이게 잡초들이 되게 많이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쌀의 어떤 영양분을 좀 뺏어 먹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양법을 하게 되면 요게 물에서는 잡초가 잘 안 자라. 왜냐면 이양법을 하게 되면 일단은 모판에서 심은 다음에 이제 논에다가 이제 물을 살짝 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옮겨 심는 작업이거든요. 이
옮길 리자에 싹 앙자, 싹을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잡초가 앉자라고요. 김매기 작업, 거기서 이제 잡초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안 해도 돼요. 노동력은 감소하고요. 생산량은 많아집니다. 자, 근데 이게 보급이 됐는데 이게 완전히 일반화되는 건 조선 후기 때 가서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 이게 봄철에 가뭄이잖아. 비가 안 내리잖아요. 근데 이 양법을 하려면 물이 좀 필요해요. 수리설이 이제 확충이 돼야 되는데 수리설이 많지가 않았던 거지. 그래서 비가 좀 많이 내리는 남부지방에서만 좀 일부 남부지방에서만 이제 좀 실시했고 이게 조선 초까지 계속 갑니다. 그리고 조선 초에서는 조선 들어가서는 처음에 이게 가뭄을 조장한다. 이 양법 하다 보면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양법을 금지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농민들이 생산량이 많다는 걸 알아요. 이양법을 하게 되면 생산량이 그 전보다 훨씬 더 늘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제 뭐야 뭐야 수리시설을 많이 늘려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 때 되면 어떤 국가의 정책보다는 농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제 이양법이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건데 일단은 뭐 제 얘기를 일단은 가볍게 이렇게 들으시고요. 요건 이제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남부지방에 보급되었다. 이양법은 고려 말에 보급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2년 3장의 윤작법 이거는 굳이 안 봐도 되고요. 이제 윤작법이 보급되었다. 그러니까 이 두 2년에 세 작물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이 마련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거죠. 요거 목화전래. 요거 좀 체크할까요? 목화전래. 목화가 처음으로 전래됐다. 고려말 문익정. 그렇죠? 목화씨를 갖고 온 겁니다. 목화씨를 갖고 와서 목화를 처음으로 전래했는데 무리점하기 당시 장인하고 이제 다섯 개씩 나눠 가져갔고 결국 성공을 거둔 거는 누구냐면요. 장인이 성공을 거둬요. 그중에 하나가 무리점이 가진 다섯 개는 올킬. 그 다음에 장인은 다섯 개 중에서 네 개 킬 하나 성공. 그 하나가 이제 하나의 목화의 어떤 우리가 이제 의복 생활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된 하나의 그 출발점이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 장인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가져온 사람이 중요한 거죠. 우린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문익점, 목화전래. 그 다음에 농서도 하나 들어옵니다. 어디서부터? 원나라로부터 농서가 하나 들어오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하고는 좀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어쨌든 농서가 도입됐다는 거. 농서가 처음으로 들어왔다. 원나라의 화북농법입니다. 우리하고는 좀 아까 안 맞는 거긴 한데 원나라의 화북농법으로서 황군농법이 적혀있는 농상집이라는 책이 소개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농업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이해도 이런 것들을 좀 갖춰 나가기 시작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요, 간척사업 많이 합니다. 간척사업. 우리 알다시피 우리 대몽 항쟁기 있잖아요. 그쵸?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당시 무신 정권 중에 최후라고 하는 최후 정권 때 어디로 천도했습니까? 강화도로 천도를 했거든요. 그쵸? 강화도 천도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원나라 몽고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섬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과 이제 싸우는 거지. 근데 더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화도란 땅에는 물론 경작지가 한정돼 있고 어떻게 하는 거야? 간척사업 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 특히 무신 정권기 때 12세기 13세기쯤에 간척사업이 활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농사를 짓기 위한 거야.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자, 수공업을 보겠습니다. 수공업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 때는 관청 관에서 주도하고요. 우리 알잖아요. 황부곡소 기억나시죠? 향부곡소 소 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에서 이제 수공업합니다. 뭐 자기소 뭐 이런 거 있죠. 자기소 철소 그 다음에 구리소. 그러니까 철소는 철제품 만드는 곳, 구리소는 구리제품, 자기소는 도자기 만드는 곳. 이런 식으로 이제 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 주민들은 주로 이제 수공업에 많이 종사했거든요. 그 수공업품을 만드는 곳이 바로 소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 배웠잖아요. 향부곡은 주로 농업에 종사했고요. 소 주민들은 주로 뭐에 종사했다? 수공업에 종사했다. 특수행정구역 주민들이다. 기억하시죠? 약간의 신분은 양인이었으나 천민 대우를 받았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던 그런 분들입니다. 세금 부담은 좀 높았던 분들이고요. 아시겠죠? 자, 후기로 가면서 뭐 한다? 민간 수거업이고 절에서 만들었어요. 아, 절이 약간 좀 퇴폐해져 가는 거죠. 절에서 물건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뭐 술 만들어 심지어 술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 고리대 사업도 하고요. 그러니까 약간 퇴폐진 적이 뭐 있는 거죠. 사원수업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기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업은요. 상업은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고려시대 경제상황.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요. 우리 아까처럼 뭐 전시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경시서 이런 것들 고려시대 경제상황을 묻는 게 많이 나와요. 그때 나오는 게 이런 경시서라든가 아니면 이런 화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요거 부분을 좀 잘 유심해서 좀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고려시대 경제상황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어떻게 나오냐면 지문에다가 고려시대를 딱 제시한 다음에 이 시대의 경제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자, 볼게요. 개경에 수도에는 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앙상인들입니다. 중앙시장이에요. 중앙시장. 당연히 시전을 설치한 다음에 시전에는 누가 장사할까요? 시전상인들이 장사하겠죠. 아, 조선시대도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그 시전을 어디로 옮기냐면 조선시대 수도가 어디야? 한양이잖아요. 그 한양으로 시전을 옮기고 거기서 시전상인들이 활동을 하겠죠. 똑같습니다. 알겠죠? 중앙상인들이다. 그럼 중앙상인들을 관리하는 감독기관이 필요하겠죠? 요거는 언제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게 경시서예요. 경시서 체크. 경시서는 하나의 시전을 감독하는 감독기관, 시장 감독기관, 불공정 거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감독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봅시다. 이건 고려시대만 있는 건데, 이거는 주체가 뭐냐면 판매자가 국가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상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좀 값이 나가는 것들을 많이 팔아요, 국가에서. 당시 송나라에서 수입한 물건들 중에 뭐 약재라든가 아니면은 차라든가 아니면 서적이라든가 이런 약간 좀 값이 나가거나 이런 제품들을 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상점입니다. 관에서 운영하는 상점, 요게 관영상점이라고 하는 거야. 요건 고려시대만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고려시대 경제 상황이 딱 처음에 출제됐잖아요. 그러면 밑에 보기에 관영상점을 운영하였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그게 맞는 거야. 알겠죠? 관영상점은 고려에서만 있는 거. 요 체크를 꼭 해두시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고려 후기 때 소금 전매제 충선왕이 있는데, 뭐 왕까지는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충선 때 이때 이제 소금을 통해서 소금 전매제, 그 소금을 이제 국가에서만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우리 담배 전매제처럼, 그쵸? 공기업인 KT에서 뭐 판매하는 것처럼, 요때도 이제 소금 전매제는 국가만 주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나온 수익을 이제 국가 재정에 이제, 국가 재정을 확충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체크를 좀 해줬으면, 그 다음에 화폐, 이거는 매우 중요하다. Very, very importan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폐를 주저하는 목적은 국가 재정의 수입 증대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활동 장악 의도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게 국가 재정 수입 증대란 거는 발행 이익금이에요. 우리가 화폐를 알지만 화폐 만 원짜리를 만들 때 만 원을 만들 때 만 원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만 원짜리 보면서 이걸 아, 이거 돈 만들 때 만 원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값어치가 만 원인 거지. 그걸 발행할 때는 보통 한 몇백 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렇죠? 대량으로 또 발행하다 보니까요. 그러면은 만 원의 값어치가 있지만 이거를 만드는 데는 뭐 500원이 들어간다 합시다. 그러면 그 발행 이익금이 얼마예요? 9,500원이니까요. 가치가 만원짜리인데 500원밖에 안 들어갔어. 그럼 9,500원의 이익금을 얻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거기에 대한 수입이 증대되겠죠. 자, 거기에 정부는요, 이렇게 화폐가 유통이 되면 그 화폐 유통을 통해서 경제 상황을 파악한단 말이에요. 특히 귀족들의 경제 상황. 얘네들이 화폐를 어떻게 활용했고 어떻게 썼고 안단 말이죠. 경제권을 장악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어떤 그게 바로 화폐 주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는 화폐를 계속 발행하려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최초의 철전이라고 했던 우리 성종도 배웠죠. 철전입니다. 철전. 철로 만든 화폐예요. 요게 건원중부라고 있는데 역시 실패를 거두고요. 숙종 때 또 한 번 합니다. 재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귀족들의 경제권을 경제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주전도감이라는 걸 설치해갖고 요게 누가 설치했냐면 승려였던 동생이었던 의천이라는 승려가 요게 건의했던 거예요. 숙종 동생입니다. 의천은 승려였지만 왕자였거든요. 출신이 왕자야. 그러니까 형한테 이제 건의한 거예요. 주전도감, 동전을 주저하는 게 어때? 이러면서 그래야지만 귀족들 경제 장악할 수 있을 텐데 라면서 그 주전도감 설치를 건의해갖고 결국 여기서 화폐를 만들었던 거죠. 삼한통보. 화폐가 이거밖에 없는 게 아니고요. 삼한통보, 삼한중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통보중보들을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고액화폐, 고액화폐, 은병이라고 은으로 만든 거죠. 근데 은병인데 입구가 좀 넓었나 봐. 그래서 활짝 열렸다. 입구가 활짝 열렸다. 그래서 활구라고 불렸던 은병이라는 고액화폐, 고액화폐입니다. 고액화폐를 이렇게 주조하기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근데 이렇게 화폐를 만들면 뭐 합니까? 예. 이게 사람들이 써야 될 거 아니야. 화폐란 것도 우리가 화폐 쓰는 건 되게 일반적이잖아요. 뭐 당연히 화폐를 써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뭐 물건끼리 교환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화폐를 만들었으면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물건을 교환했고 현물 거래를 했거든요. 현물 거래. 주로 곡식이나 삼배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활용해서 이제 이런 거를 거래하니까 당연히 화폐 이런 것들 종이 쪼가리 갖고 아니면 동전 이런 거 갖고 화폐를 하니까 이게 자기들하고 안 맞는 거야. 그래서 화폐를 이제 유통을 시키려고 했지만 유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부진합니다. 그래서 화폐유통은 쉽지 않았다. 그리고 부진하고 말았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저 화폐를 유일하게 좀 썼던 곳이 이제 관영산정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화폐를 좀 쓰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화폐유통의 화폐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부진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요 화폐들을 좀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고려시대 경제성 부르면서 뭐 이런 화폐들이 제작이 되었다. 뭐 발행이 되었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대외무역을 잠깐 보겠습니다. 대외무역은요.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아니요.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요. 이런 어떤 뭐가 수입됐고 뭐가 수출됐고 이런 거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가볍게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뭐 송나라와는 사신과 뭐 상인 간의 왕래가 활발하고 유학생과 유학생들이 파견됐고요. 예성과 하구의 벽란도 요거 좀 볼까? 벽란도. 요거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국제무역항이 되겠어요. 요거 좀 체크를 해두세요. 벽란도 개경 옆에 있는 예성강이 있습니다. 개경 옆에 서해로 흐르는 예성강인데 거기 하구 쪽에 이제 국제 무역항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송나라 상인들부터 해갖고 이제 뭐 아라비아 상인들도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교환하고 사가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게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고려란 존재가 이제 서방에 이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던 건데 그때 고려 해갖고 꼬레아 그래서 꼬레아가 만들어진 거 고려가 이제 코리아 우리의 이름이 돼버린 거죠 나라 이름이 그쵸? 나라 이름이 전파된 겁니다 꼬레 지금 이제 우리가 코리아라고 하잖아 그게 바로 이제 고려에서 시작된 거야 알겠죠? 자 수입 뭘까? 자 이걸 다 외우지 마시고요 자 보세요 수입은 주로 뭘까? 주로 수입은요 귀족 수입품입니다 뭐 귀족들이 주로 쓰는 거 비단, 서적, 약재, 사치품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수입품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수출했을까? 우리는 뭐 딴 거 없어요. 주로 이제 토산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수공업품이다. 토산품 또는 수공업품. 그러니까 귀족들의 수요품을 수입했고 우리의 토산품 또는 수공업 제품들을 수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금은 인삭, 우리의 토산품, 그다음에 종이 뭐 이런 나전칠기 이런 것들은 다 화문석. 이건 이제 돗자리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나전칠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수공업품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했다.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뭐 요거 갖고 뭐 바꿔서 내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제 귀족의 사치품 주로 수입했고 수공업품이라든가 토산품을 수출했다. 자 거람 여진입니다. 유목민족들이에요. 유목민족들은 이제 주로 공무역을 하는데 사무역하면 이놈들이 말 타고 와서 이제 깽판치기 때문에 공무역 형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주로 교육품은요. 뭐 우리가 유목민족들 받을 게 뭐 있어? 뭐 소가죽이라든가 뭐 말 이런 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죠? 소가죽 말. 그럼 얘네들은 뭘 가져갈까요? 농사 좀 지으려고 우리 농기구 같은 거 많이 갖고 갑니다. 농기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곡식 이런 거죠. 먹고 살기가 맨날 고기만 먹을 수 없잖아. 곡식도 좀 먹어야지. 그래서 농기구라든가 곡식 이런 것들을 주로 갖고 가고요. 우리는 주로 이제 말, 모피, 가죽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걸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일본은요, 뭐 할까? 일본에 가져간 건 우리가 송나라에서 받은 것들을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품들을 전해 주기도 하고, 송나라에서 받은 것들을 전해 주기도 한 거야. 알겠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뭐 수은, 유황, 선생님 황은 같은 것들을 해요. 수은이야. 수은은 중금속인데요. 이때는 약재로 쓰였습니다. 중금속인지 몰랐죠. 20세기 와서 이게 중금속이고 이걸 폐해를 알게 된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수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아라비아 상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산호, 향료, 향신료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들과 거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리아가라는 이름이 서역에 전해지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게 이 아라비아 상인들입니다. 대식국이라고 불렸던 분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경제 파트를 자 정리를 했고요. 경제 파트 이렇게만 정리하고 제가 중요하다. 제가 이제 이것도 빼도 된다라는 것은 진짜 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들 잘 점검하시고 복습하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잠깐 쉬고요. 그 다음에 사회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